나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근데 처음부터 시골에 살았던 건 아니었다. 빨간 벽돌의 마당과 대문이 있는 도시에서 살았었다. 6살 때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따라 트럭에 올라탔다. 갈수록 점점 건물이 사라졌고 주변에는 눈만 보이기 시작했다. 건물이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더 이상의 컨테이너 박스는 없다. 패션을 사랑했던 20살의 시골 소녀는 패션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나 역시 공부는 체질이 아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23살의 의류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투잡 쓰리자까지. 마침내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맛을 좀 볼 때쯤에 나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28살의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떠났다. 그리고 29살의 나는 지금 다시 한국이다. 8년 동안 화려했던 나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한슈의 시골 라이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